073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MS입니다. LMS는 동사는 1999년 2월 설립되었으며 LCD 블루의 핵심 부품인 프리즘 시트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현재 중소형 시장은 약 4천억 규모의 시장으로 동사와 3M사가 양분하는 독과점 시장을 구성하고 있음. 동사는 미쓰비시 레이온과 역 프리즘 시트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의 접목, 프리즘 시트의 초고휘도화를 통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LCD 백라이트 유니트의 핵심 부품인 프리즘 시트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광픽업 장치의 회절격자, 파장판, 파장판 회절격자 등 광픽업 부품도 일부 생산함. 대시 주력 프리즘 시트 부문을 통해 85%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며 중소형 프리즘 시트 시장은 동사와 3M이 양분하고 있음. 대시 중국 소재 생산법인인 낙정성광전, 소주, 유한공사와 소주낙무성무역유한공사, 무역업체인 홍콩 소재 NCCL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LCD 프리즘 시트의 국내외 공급이 확대된 가운데 스마트폰 카메라용 블루필터의 판매도 증가하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여원가 부담 완화와 인건비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중국향 프리즘 시트의 공급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과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LMS의 시가총액은 6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M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36위입니다. LMS의 상장 주식수는 889만 5755주입니다. LM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MS의 퍼은 5.3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1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18,3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 원, 마이너스 125억 원, 마이너스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 원, 마이너스 185억 원, 21억 원입니다. LM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9번지 12%이고 유보율은 2639.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0.4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34-2.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2-1.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MS의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95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9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MS의 종가는 6,900원이며 주가가 LM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MS의 종가는 6,900원이며 주가가 LMS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LMS는 거래량 13,0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988주, 유진증권에서 2,630주, NH투자증권에서 2,2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35주, 키움증권에서 1,47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DB금융투자에서 4,991주, 키움증권에서 1,413주, 한국증권에서 1,239주, 하나증권에서 1,097주, 유한타증권에서 1,0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6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M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